내려갔습니다. 28살 프로 데뷔전 성산체육관 영남체육관 수석 박원성 선수입니다. 23살 170cm 마산 영남체육관 소속이고 역시 프로 데뷔전입니다. 네, 풍산의 김병조 선수는 왕년에 그 코미디언 배추머리 이름하고 똑같네요. 네. 자, 김병조 선수가 이 빨간색 트렁크고요. 박원성 선수가 이 파란색 트렁크입니다. 네, 두 선수가 다 데뷔전인데 네. 김병조 선수는 키가 좀 작습니다. 네. 자, 그 작은 키를 여기게 오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파이팅이 나올 수 있는데 말이죠. 네. 힘의 권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듭니다만은. 자, 이 풍산체육관의 김병조 선수는 나이는 28살이고요. 마산 영남체육관의 박원상 선수는 23살입니다. 아, 네. 네. 박원상 선수 스트레이트가 날카롭습니다. 네. 네, 신장도 좋고요. 레프트. 네, 떨어지면서 가볍게. 아주 그 펀치가 아주 가볍게 네. 나오네요. 역시 그 힘을 빼고 가볍게 나오니까 빠르고 그렇습니다. 네. 힘을 많이 빠르고 파워도 있습니다. 네. 레프트 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좌우로 흔들어 좌우로 라이트 팍팍팍 나가 처벌은 박원상 레프트 크게 미스블로 네, 저렇게 미스블로가 났을 때 반격을 해야 됩니다. 김병조 선수 네. 흔들어 네. 공을 쳤는데 왜 네. 흔들어 레프트 라이트 받아치고 좋은 걸 안 치면은 과감하게 대시해야 됩니다. 네, 자, 좌우 안면 좋았어요. 네. 자, 레프트 다 또 아, 네. 좌우로 흔들어라. 너 뻣뻣하다. 흔들어, 흔들어. 라이트 좌우로. 공격해보는 하나, 둘, 박원상. 레프트 스트레이트. 아, 스트레이트. 네, 김병자. 자, 이번에는 좋았습니다. 네. 미스블로를 적절하게 잘 이용했죠. 네. 아, 네, 왼손. 자, 공격이 네, 바로 다 치고받습니다. 자, 좌우, 레프트 라이트. 침착은 해요, 김병자 네. 선수. 렘프트, 아, 왕투, 안면 들어갑니다. 박원상. 서로 아주 좋다고요. 네, 네, 좀 유효 펀치를 풀어내는 그런 그 카운터를 잘 날리네요. 네. 김병자 선수. 역시 에, 신장이 열세면 말이죠. 네. 아, 그러니까요. 데미지가 있어 보이긴 않습니다만은 네. 다리를 양쪽으로 벌렸기 때문에 저렇게 맞아도 힘없게 쓰러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자, 1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1라운드 그 공을 이렇게 바로 직전에 자, 박원상 선수 레프트 공격. 자, 김병조 선수가 먼저 다운을 하나 내줬어요. 네, 좋은 네. 공격을 하다가 맞았어요. 네. 자, 물론 이 다운이 뭐 상당한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김병조도 아주 그 받아치는 것이 네, 네 미스블로 없고 아주 정확하게 받아치는 그 펀치를 보여주었는데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전 중에 다리를 양쪽으로 벌려 있는 거 네, 그 이거성 프로모터가 보이는데요. 지금 풍산체육관이 바로 아, 네. 이거성 사장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마방열 환장 그 커뮤니션을 이루고 있는 그런 체육관이죠. 네. 또 MBC 복싱 신왕전도 이제 주관해서 그렇습니다. 네,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자, 패드까지 예선 박원상 선수와 김병조. 자, 일단 박원상이 다운을 하나 뽑아내면서 1라운드는 조금 이제 마지막에 우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자, 그에 못지않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풍산체육관의 김병조 선수입니다. 자, 이제 2라운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양쪽으로 다리를 벌리고 있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엉덩아가를 치기가 쉬우니까요. 네. 조금만 밀어도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레프트. 자, 박원상. 라이트. 이번에 주고받고. 자, 원투 스트레이트 치고 있는 박원상. 자, 좌우 네, 올려치기 다 걸리는 건데. 네. 자, 계속 칩니다. 자, 네, 많이 허용하는데요. 네, 허리를 네, 좀 많이 이용해서. 레프트. 라이트. 자, 좌우. 스트레이트 치고 배치. 자, 고개 숙이고 복부에서 안면 다시 크게 휘두르고 있는 박원상. 자, 박원상이 보디 안면 계속 많이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찬스는 그때 있는 거죠. 네. 자, 뒤로 빠지면서 받아칠 듯. 네, 빠지는 거보다는 밀어야 됩니다. 네. 레프트. 자, 받아칩니다만은. 자, 박원상의 계속되는 그 주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레프트 라이트. 아, 자, 네, 네, 뒤로 목이 좀 젖혀졌어요. 다운이 네. 상당히 심리적인 영향을 준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박원상도 좀 끝을 내려는 듯 아주 그 많은 몰아치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키가 하나 났죠. 네. 자, 레프트 버디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픈이에요. 네. 그러나 이번에 잘 들어갔습니다. 자, 레프트 나이트 접촉. 자, 레프트 받아치는 박원상. 역시 몸을 해야 됩니다. 네. 신장도 작고 리치가 짧으니까. 네. 자, 그렇지만 박원상 아주 침착하게 이 턱쪽 나이트 네 맞았습니다. 뒤로 주춤 헌칠력 있네요. 네. 박원상. 자, 박원상. 좀 그리고 네, 레프트 더블. 자, 김병조 원투 이어 레프트. 자, 레프트 버디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자, 기분 나쁜 거죠. 버디 계속거든요. 자, 그렇지만 박원상 끝을 낼 듯 몰아붙입니다만은 2라운드 끝났습니다. 2라운드는 어땠습니까? 네, 2라운드 역시 김병조 선수가 조금 불리했죠. 그랬죠. 네, 네. 반격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너무 일방적으로 이게 많이 맞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안면 많이 줬거든요. 네. 좌우 콤비 올려지는 박원상. 저렇게 커버링에 걸려도요. 네. 계속 저렇게 이제 커버링 우위로 맞을 경우에도 체력은 많이 떨어진다. 네. 그렇죠. 네. 이건 하나 좋았어요. 네, 그것도 네. 조금 좀 강하게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쳤으면 또 결판이 났을 텐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밸런스 좋은 밸런스 쪽에서 이제 주먹이 나가야 네. 그 파워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김병조 선수는 이 허리를 조금 잘 멋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안면 쪽에도 많이 그 허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눈부 얼굴 안면이 조금 이제 부어오른 듯한 느낌인데요. 네, 역시 이래전 말미에 네. 네, 다운을 한 차례 받은 것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3라운드 시작되었습니다. 자, 박원상 몰아 붙입니다. 그래서 자, 레프트로 수비하고 있는 김병조 라이트. 자, 레프트 이어 들어갔습니다. 레프트. 자, 네, 박원상 계속 이제 네, 레프트 아주 큰 스윙. 자, 뒤로 빠지면서 피해보고 있는 박원상. 원투. 레프트 반발이어서 안 그런데 더블. 역시 오픈이에요. 역시 네. 조금 당겼으면 말이죠. 네. 자, 그러나 원투 치면서 박원상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뒤로 빠지고 있는 김병조. 김병조 네, 네. 다시 따버린데요. 네. 조금 밀었죠. 네, 김병조는 좀 키가 작으니까 이 버디 옆구리의 그 안면 계속 네. 노립니다만은 그걸 허리를 조금 네. 틀어야 하는 거 있습니다. 네. 자, 계속 레프트 이제 노리고 있어요. 아 네. 박원상 선수의 펀치력이 만만찮아요. 네. 자, 앞면 자, 네. 정타 마치고 있는 박원상. 원투 스트레이트. 자, 원투 치면서 럽점 몰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면서 빠져나오는 김병조. 네, 박원상 선수는 그렇게 쉽게 친 것 같지 않은데 네. 데미지가 있거든요. 네, 레프트 자, 계속 자, 탁 부분 들어갑니다. 아, 네, 뒤로 휘청하죠. 네, 목이 대깨지고 있는 김병조. 자, 오른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막으면서 자, 램프 이번에는 김병조. 근데 약간 좀 오픈해요. 네. 정신 잠시만 들어가면 상당히 타격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데미지가 없는 거죠. 네. 아, 자, 3라운드 네. 양 선수 아주 그 난타전이었습니다. 네, 유감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2회전에 위해서는 3회전에서는 김병조 선수가 반격을 해보려는 네. 그런 노력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네. 오픈 펀치가 눈에 좀 거슬려요. 네. 자, 그렇지만 역시 박원상 네. 선수의 스트레이트 많은 유효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컸죠. 역시 펀치력이 네. 정권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김병조 선수는 오픈 때문에 많은 소리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3라운드까지 양 선수 아주 접전, 난타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4라운드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박원상 선수 얼굴이 아주 좀 깔끔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김병조는 눈이 좀 찢어지고 많이 좀 부어오른 그런 네, 상태입니다. 타임을 불렀고요. 네, 네 눈이 많이 깨져졌다는 거를 이게 그 본부석에다가 얘기합니다만 경기는 그냥 진행이
일단 피하고 스톱. 자 일단 스톱을 시키는데요. 아, 루트랄 코너로 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 닥터 그 마관장 내려가요. 네 한번 좀 링닥터 올라오세요. 링닥터를 부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김병조 선수가 오른쪽 눈 위가 많이 찢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자, 보세요. 주심에 특별한 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저건 버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네. 아, 경기 중에 일어난 거다. 그 가격에 의해서 깨진 걸로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TKO가 선언됩니다. 네. 자 지금 김명조 선수 그 표정으로는 괜찮다 끝까지 하겠다 이제 이런 그 네.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 경기를 네. 끝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저 마방열 관장이 야 일로 일로 저 지금 아직 다시 이제 그 그러니까 그게 가격에 의해서 이제 그 커팅 네. 눈이 째졌으면은 TKO가 선언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화이팅을 시키나요? 네. 자, 네. 아 그냥 시키죠? 아, 네. 속행 시키는군요. 네. 자 이제 네. 4라운드. 이 김명조 선수가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강력하게 어필했어요. 네. 아, 그럼 뭐 좋은 네. 네. 투지입니다. 눈도 어느 정도 이제 상태의 깊이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네. 이게 커미션 닥터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겠죠. 네. 자 그러나 아, 아주 그 투지를 마지막 붙여주고 있는데요. 자 김병조 크게 자 서로 치고받습니다. 벨라이프 아 기차 자 다운 아닌가요? 네 자 김병조 다시 자 좌우 콤비 계속 앞면 칩니다. 자 주심 네. 자 약간의 좀 감정 네 좀 네,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주심이 그 좀 운영을 네 네 자 지금 김병조 선수가 예, 아이고 눈이 찢어졌음에도 경기를 하겠다고 하면 보여줬는데 자 완투 치면서 자 위기를 약간 그렇지만 이 박원성이 조금 더 주춤해진 것 같아요 지금 네 주춤했습니다만은 네. 네. 예, 여전히 뭐 주먹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펀치력이 있습니다 박원성 네. 선수는요 김병조 선수는 오픈 때문에 데미지를 많이 받고 네. 있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그, 자, 김병조가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자, 로페 기대에서 받아치고 있는 박원상. 박원상 많이 지쳤어요. 갑자기 지금 그 얼굴 표정이 예, 좀 많이 약해졌는데요. 라이트, 자, 계속 몰아붙입니다. 아, 레프리. 예, 자, 아, 레프리. 아, 오, 야, 아, 네. 자, 김병조 선수, 4라운드에 아, 네. 아주 그, 굉장한 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경기는 계속됩니다. 자, 일단 4라운드. 네, 다운 하나 뽑아내고 있는. 자, 김병조. 김병조. 넬라이트. 네. 자, 지금 꽁에서 꽁 소리도 못 들을 정도예요. 자, 양 선수. 자, 이거 승패를 떠나서 아주 그 파이팅 넘치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네. 저 3라운드까지만 해도 이 박원상이 아주 그 우세한 그런 거 모습이었습니다만 4라운드 들면서 김병조 아주 자, 좋은 그 그러나 티지 보여줬어요. 채점상으로는요 네. 이게 다운이 한번 있었죠? 네. 이 김병조 선수가요 이 승패를 가늠하기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네. 네 투지가 대단하군요. 일단 어쨌든 김명조 선수는 아주 좋은 그 투지, 좋은 경기를 좀 그렇습니다. 보여주었어요. 뭐 이 박원상 선수도 마찬가지. 네. 마운 직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마지막에 네. 갑자기 김명조 선수가 몰아치니까 좀 당황하는 그런 그 그렇습니다. 표정이었었는데. 자 이제 판정은 뭐 어쨌든 내려줘야 되겠죠. 네. 네 처음 이제 그 1라운드 다운을 과연 2점을 감점할 것인가 아닌가. 네. 예, 쭉 지금까지 리드를 하다가 이제 다운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9대 8로 아 10대 9로 이렇게 채점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재량이니까요. 어떻게 판단했느냐가 중요하고요. 라스트 라운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이제 점수표가 모아졌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이 박원상 선수가 다운을 뽑아냈었고 4라운드에서는 네. 이 김명조 선수가 또 하나 뽑아냈었고요. 자 어떻게 네, 자 판정 이 모든 관중이 전부 지금 사회전까지 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선수 채점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 관중들을 상당히 긴장하게 만드는 네. 김광기, 헝커나 김병조 37, 정커나 박원상 38. 네, 자 부심, 일단 이강호, 헝커나 김병조 39, 정커나 박원상 36. 네, 부심 일강호 잘났네요. 헝커나 김병조 37. 정커나 박원상 36. 지금 경기는 김병조 선수가 김병조 선수입니다.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역전승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을 이전 감점을 하지 않고 네. 아마 10대 9로 채점이 다운은 당했지만 그전까지는 쭉 리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채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풍산체육관의 김병조 선수가 자 지금 그 4라운드 모습인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네, 여기에서 한번 시청, 내근 하나 버텼고. 예. 이때부터 이제 몰아치기 시작해서 거의 그러기 상태까지. 그러니까 라스트, 네. 파이널 라운드는 말이죠. 10대 8로 채점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병조 선수에게는요. 그러나 아, 아깝습니다, 박원상 선수. 네, 박원상 선수. 3회까지는 우세한 경기 한번 보세요. 자 완전히 레프트 허용 다시 한번 따라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박원상 완전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프만 없었으면은 다운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네 오픈만 조금 없었으면요 네. 아주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만은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주심이 다운 인정해서 카운트를 했고요 자 참 오늘 그 대회